안녕하세요. 리얼 시승기 정우수입니다. 오늘 올류 컴패스의 신차 발표 현장에 왔는데요. 여기는 파주입니다. 예쁘죠? 잔디도 있고 여기가 아트 뮤지엄인데요. 최근에 나온 훈남정음이라는 드라마에서 훈남이의 회사로 나왔던 곳인데요. 이곳에 왔습니다. 론지튜드 그리고 옆에 있는 차가 리미티드입니다. 단 두 가지의 트림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주행 성능이 괜찮은지, 실내는 어떤지 바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컴패스를 가지고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로드 체험을 했습니다. 샌드 구간, 그리고 험지 구간도 있고요. 수로 구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코스를 다 넘어가는 거였는데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힘있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로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구간을 만들었어요. 인도를 올라가기도 하고 화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엄청 높은 경사로를 넘어오는 이런 것도 다 체험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온로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치만 무서웠어요, 여러분.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하긴 했지만 역시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올류 컴패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도심에서도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지, 치고 나가는 힘은 괜찮은지, 또 승차감은 어떤지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곳곳에 우리 군인들이 보입니다. 탱크다! 와, 국군 장병이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여러분, 힘내세요. 여기는 파주고요. 곳곳에 군부대가 정말 많아요. 지프가 특히 SUV답게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지프에서도 이 컴패스의 시승 구간을 이렇게 파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부터 안쪽에 있는 오프로드의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국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40km 가까운 거리를 주행을 했어요. 그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슨 이렇게 잘 올라간다. 되게 높고 가파른 길을 올랐거든요. 거기서는 수동 모드로 1단을 놓고 올랐는데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네, 무리 없이 올라갔고요. 얘가 마력이 175마력이에요. 2.4리터 모델만 컴패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4리터에 170마력, 토크는 24.4. 지프 하면은 군용차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인지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자유로를 아까 달렸는데 그때 조금은 아쉬웠어요.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가. 제가 승차감을 얘기할 때 항상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SUV를 타면 대부분의 미국차 SUV는 좀 거칠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컴패스의 디자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모습이 보이니까 뒤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프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프는 후미등 쪽이 X자 모양, 네모난 그 X자 모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항상 지프차다 라고 했었어요. 도전적인 그런 30, 40대를 겨냥해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험로주행에 어울릴 수 있는 견고한 디자인도 뒷모습에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옆모습엔 펜더가 가장 눈에 띄어요. 오프로드에 맞춰서 나와서 펜더도 일반적으로는 바퀴를 감싸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컴패스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험로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로 곳곳에 맞춰서 했고요. 그 앞모습의 디자인은
세븐 슬롯, 그 프론트 그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모가 예전에는 긴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릴 자세히 보면은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헤드램프도 검정색 베젤을 감싸서 더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깜빡이가 되게 작아요. 저 뒤에서 지금 지프 컴패스가 있거든요. 주간주행 등 켜는 위치가 일반적인 차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뒤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얘는 이 에어컨 공조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그냥 노란불만 들어와 있어요. 노란불빛. 저는 요즘 신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야감 당연히 좋죠. SUV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뭐 요렇게 열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창문은 열지 않겠습니다. 내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시보드. 통통거리진 않습니다. 뭔가 꽉 차 있는데요. 뭐 저는 별로. 자, 센터페시아에는 스크린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체 보기를 눌렀는데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넓은 스크린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 양 옆으로 에어컨이 있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전체적으로 차를 시원하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기어 노브가 굉장히 우뚝 솟아있어요. 정말 길고 커요. 그리고 이거를 조작할 때 레버를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좀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역시 거칠고 좀 투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동급 SUV 중에서는 구단 자동 변속기는 최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납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XC40을 타서 그런지 수납 공간이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핸드폰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시트의 느낌은 좀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뭔가 빵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탱은 잘 해주되 그렇습니다. 좀 딱딱해요. 연비는 공인 연비가 9.3이에요. 가솔린 모델만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은 아쉽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시승을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코스를 돌아다녔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주차장에서 체험도 했었고요. 군부대를 지나쳐 오면서 파주 시내를 막 돌았어요. 그래서 국도랑 도심에서 또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은 별로입니다. 여자니까.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다만 정말 도심을 벗어나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 있죠. 뭔가 모험 정신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막 요철에서 막 넘어갈 때 정말 짜릿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을 많이 가는 분들은 역시 지프가 SUV의 4륜 구동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성능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SUV가 대세라고 하니까 지프도 이번 컴패스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체로키도 나왔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소형 SUV 레니게이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핵심 라인업을 더 늘려가는 지프의 앞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리얼 시승기 지금까지 정수였고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 여러분 휴가 떠나세요. 휴가지에서 저희 리얼 시승기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컴패스도 4륜 구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맞죠? 네. 찍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4륜 구동 기본 적용됐어요. 액티브 드라이빙.